주식회사 카스위는 창원산업단지 지능형 생산시스템 융합 미니클러스터 회원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2022년도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 사업에 전국 첫 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내 4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도입 확산을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대상은 산업단지 4개조 지역으로 선정된 10개 시도 지역의 중견중소기업이며 ESG 기술 개발 분야를 시범 적용하고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과제 발굴, 기획, 평가를 거쳐 국비 24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인 주식회사 카스위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의 자율형 미니클러스터 중 지능형 생산시스템 융합 미니클러스터의 회원사로서 주식회사 사면, 주식회사 미래제어, 주식회사 TST, 주식회사 상림 등 5개 기업 및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응모한 과제는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용접 기술에 적용될 신개념 마찰 교반 용접용 저탄소 에어스핀들 기술 개발 과제로 내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과제를 통한 기술 개발이 성공하게 되며 기존 용접 방식 대비 20%의 탄소 저감, 9.4%의 에너지 저감 효과 및 특허 출원 4건 이상, 개발 완료 이후 3년 이내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경남지역본부는 경상남도 산업단지정책과와 ESG 지원을 위한 ESG 산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남형 ESG 거버넌스 구축 기업 발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ESG 포럼을 공동 개최하여 카스윈의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중심의 ESG 확산 선도 사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